공무원들 장기 근무하면 장관 배정 하나씩은 받거든요. 그거 있으면 징계 받을 때 깎아줘요. 그러니까 좀 싼마이처럼 말하면 무슨 징계 할인권처럼 그걸 이렇게 거의 들고 있다가 징계하려고 그러면 그걸 탁 내. 나 장관 표창 있는데? 그러면 이제 징계를 깎아줘요. 근데 불문 경고를 받으면 그 불문 경고가 행정 규칙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한동안 표창을 안 줘. 할인권을 안 줘. 그래서 불문 경고도 권리 의무에 영향이 있다고 볼수 있고 따라서 처분인 거예요. 자, 감사원이 하는 일 행정법에 두개 나오죠? 심사 청구, 현상 판정, 예, 징계 요구, 처분성 있어요 없어요? 뭐 이런 거 나오죠? 당연히 없어요. 요구잖아요. 요구, 징계가 아니에요. 근데 미안해요. 여기서 또딱 5초만 공부합시다. 기판력은 주문에만 미치고 기속력은 판결의 취지, 즉 이유의 일부에도 미치죠. 거기서 말하는 그 주문, 그 주문이 1,000명 있어도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기판력은 판사가 신경 쓰는 주문과 관련된 거고 기속력은 행정청이 신경 쓰는 이유와도 관계된 거야. 그래서 기속력이 훨씬 탄력적이고 넓어요. 행정부스럽죠. 어차피 이 시험은 머리가 필요 없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부족한 만큼을 방법으로 채워보려고 했고, 내가 기억이 딸리는 만큼 더 압축적으로 정리해보려고 했어요. 그렇게 살아보다 보니까 제가 좀 정리덕후예요. 정리편집증. 아까 22개가 사실은 이거예요. 봐봐요. 입찰의 절차. 솔직히 입찰이 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절차는 당연히 모르고. 입찰 참가 재학의 제한 모르죠. 뭐, 물어보니까 입찰을 제안하는 거잖아요. 제안하는 거니까 처분이고 공권력이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량이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단어의 뜻을 정확히 모르는데 문장을 외우라고 하잖아. 단어도 모르는데 문장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힘들지, 공부하기가. 꾸역꾸역 합격을 하지, 힘들게. 공부한 분들은 동의를 하시죠. Anyway, 아까 22개 지문을 7개로 반추리고 옆에 이 그림을 하나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그리고 빠진 게 있는데 키워드 몇개 써주면 돼. 그러면 신기하게도 아까 그 빼곡한 화면, 그거를 이 널찍한 요몇 글자, 요거 가지고 하나도 안 놓치고 양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뭐, 이런 말은 이제 못 들어봤을 거야.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보는 책엔 안 나오고, 여러분들을 보는 책을 책이 소스가 된 책에도 잘안 나와. 근본적 법률관계, 파생적 법률관계. 내 잘난 척을 하려는 게 아니고 몰라도 되지만 이걸 알면은 되게 쉬워져.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야, 한 번만 들어보면은. 그래서 이제 한 큐에도 정리를 할수 있는 거야. 아까 입찰 보증금 기속이 민사관계다? 그딴 건알 필요 없어. 다 민사관계야, 다 민사관계. 요것만 민사관계 아니고. 국립대 농지계 정원경찰은 처음은 개업직은 당사자 공보의도야. 합창단 무용단 전부 당사자로 가 공사는 민사로. 자, 창피하니까 빨리 문제 풀어봅시다. 비다시식으로 합창단 무용단 전부 당사자로 가. 자, 저도 로펌에 있을 때 서울시향 자문했어요. 서울 그 시립교향단 거기 연주하시는 분들, 예, 이렇게 시향, 합창단, 무용단 이렇게 문화예술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공무원은 아닌데 완전 민간인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당사자 소송이란 걸 합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자, 합창단, 무용단 당사자죠. 전부 당사자로 가죠. 예. 요거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사자다. 오네.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죠? 자, 되게 쉽죠?